자, 최근 프로 잡발러들의 대부이자 프로 잡발 어용지식인 유시민 씨가 유튜브를 정복하겠다고 선언하였다죠. 문빠 노빠 할 거 없이 모두 알아서 구독해줄 테니 구독자 수는 안 봐도 문제 안 급인 건 뻔하고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자꾸 언론에서 이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하면서 유튜브 등판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도하는데 저도 유튜브 등판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런데 왜 지식인이라고 표현하는지 전 상당히 거슬려요. 뭐 자빨 교수들의 요람, 뭐 성공회 대 교수 출신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뭐 전직 국회의원, 뭐 전직 장관 출신이라서, 책 몇 권 써서, 뭐 아니면 알뜰 신잡에 나와서 왜 지식인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제가 무식해서 뭐 그런지 몰라도 유시민이 왜 지식인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론에 뭐 네이버 지식인의 뭐 태양신 정도 되나? 그럼 뭐 지식인인 거 인정해드립니다. 작가나 지식인에서 오는 그 프레임, 그 정치와 뭔가 적당한 거리를 둔 이미지 이런 걸 주면서 대중에 부담 없이 스며들어서 노빠들의 한정되었던 팬덤을 대중으로까지 확대해 나가는 전략, 뭐 이런 전략 중에 하나 아닐까요? 지식인이니 작가니 뭐 이런 표현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유시민의 대권에 대한 나름의 큰 그림의 스케치 정도로 보여집니다. 뭐 아니 정도 퇴출된 마당에 뭐 한번 노려볼만 하죠. 유시민 씨 같이 좌빨들 사이에서 추앙받는 소위 좌파 지식인도 아폴로 11호 달 착륙 관련 사실을 믿고 있지 않았어요. 곧 음모론을 믿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미국이 달에 간 게 구라래. 뭐 운동권 출신이라 미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뭐 그런 DNA가 박혀서 그런 건지 아주 뼛속까지 반미반미야. 아 배고파 씨. 그런데 재밌는 건 자기들에 대한 음모론이나 심지어 있던 사실을 말함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뭐 그런 대표적인 예로 박원순 시장이 최대 정치 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한 것, 뭐 이런 식의 트위터인가 뭐 SNS를 했다죠. 즉 이명박이 노무현을 죽였다는 개소리를 한 거죠. 뭐 이에 전진석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를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된 상태라고 하죠. 그런데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건지 참... 뭐 여기서 허위사실로 하는 부분은 뭐 좋은 부부여서 부부싸움 안 했는데 부부싸움 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허위 사실이긴 하죠. 싸움 안 했는데 싸움 했다고 하니까 좀 억울한 면이 있죠. 뭐 있다고 합시다. 뭐 좌파들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그런 음모론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타살설이 있죠. 보통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들한텐 아폴로 11호가 지구 귀환하는 영상을 달에서 누가 어떻게 찍었냐, 뭐 이런 이미 납득 가능한 일에 대한 의구심보단 60대 변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짜 컴퓨터로 유서를 썼을까, 뭐 이런 게 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좋지 않을까요? 아... 유시민 씨는 60대가 되면 뇌세포가 파괴돼서 사리 분별 못한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타살설은 음모론으로 성립이 안 된다 봅니다. 그렇죠? 뭐 연세가 62세이셨고 노 전 대통령의 자살 원인은 뇌세포가 파괴돼서 사리분별 못해서 하는 걸로 유시민 주장에 따라 이유가 명확하니 그래서 음모론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제3자 입장에선 그렇게 추론해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음모론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공항에서 20대 남자 직원의 욕설하고 갑질했던 국회의원이 있었죠. 그 더불어민주당 유시민, 김경수와 더불어 노무현의 친위대 중 하나였던 김정우 국회의원, 뭐 국회의원 된 지 6개월밖에 안 됐다는데 참 이나으리도 음모론 참 좋아하죠. 그 자기가 갑질하고 욕설한 거 뭐 한 게 김해 신공항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자기를 음해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했다죠. 어떻게 된 게 이 좌파 나으리들은 세상이 다 음모야. 지들 마음에 안 들면 다 음모고 막 그냥 다 음모야 음모. 이런 거 보면 음모론 좋아하는 DNA는 프로 좌빨러들의 종특인 것 같아요. 종특. 뭐 유시민 씨 최근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 철회 이유가 남자들은 축구도 보고 게임도 해야 하는데 여성들은 그렇지가 않다. 즉 20대 남성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 사회 진출 뭐 이런 어려움을 축구 보고 게임하느라 여성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신박한 개소리를 했다죠. 근데 뭐 누가 얘기해 준 걸? 외고에 서울대 출신에 공부 잘하는 따님한테 들은 이야기였을까요? 도대체 그런 생각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페미니즘 문재인 정권의 어용 프로 좌빨러답게 유시민 나으리도
페미니스트예요. 좌파 논객 강중만 교수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유시민 씨는 오빠 페미니스트에 속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오빠 페미니스트란 페미니즘을 이론으로만 알면서 오빠가 설명해줄게 하면서 여자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빠가 허락할 수 없는 수준의 페미니즘은 반대한다. 뭐 이런 사람을 뜻한다는 거죠. 내가 아는 페미니즘만 페미니즘이야. 이제 워마드나 이제 그 뭐 메갈 막 이런 애들은 페미니즘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런지 여성 페미니스트는 유시민 씨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고 하죠. 꽤 오래된 얘기인데 2002년 대선 당시 개혁국민회의정당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 공론화 움직임이 일자 유시민 나으리왈 헤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 죽고 있다라고 했다네요. 그러니까 여성을 조개에 비유한 거죠. 과거에 여성 비하를 했다가 이제 뭐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페미니스트로 전향한 거죠. 근데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시민 씨께 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참에 오빠 페미니스트에서 오빠를 떼시고 진정 여성 페미니스트의 표를 얻을 수 있는 꿀팁, 이거는 윽튜브에서 보고 배운 건데요. 유시민 씨 진짜 페미니스트로 업그레이드 하기, 이게 그 방법이 개명입니다. 개명. 어떻게 개명하냐, 이건 보세요. 아버지의 성 씨 유, 외할아버지의 성 씨 서, 그 성은 유서, 유서, 성은 이제 유서로 갑니다. 이름은 좀 시민이란 이름은 좀 너무 멋있어. 너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투자 같고 민주 막 이런 시민 막 이런 거 좀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딱히 너무 멋있어서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좀 보자. 그 맞다. 21세기 페륜적 사례범 우리 북돼지 김정은을 무슨 혁신가로 칭송하고 우리나라 대기업 2-3대 경영자들은 김정은보다 못한 존재 뭐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민보다 북한 인민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민으로 갑시다. 이름은 인민. 그러니까 유서인민. 유서인민.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를 끌어안으면서 북한 인민까지 끌어들이는 딱 통합의 정치. 뭐 여러분 그 좌파 나으리들 통합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통합의 정치. 막 응? 페미니스트와 북한 인민들을 한 번에 딱. 뭐 표가 모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햇볕 정책. 와, 좀 괜찮은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유서인민 씨? 유서인민 나으리 장명료는 뭐 무상복지다 무상 되게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뭐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저작권료도 뭐 받지 않겠습니다. 뭐 가지세요 다. 결. 프로 좌빨 어용 지식인 유서인민 나으리 께서도 이제 60대이신지라 비록 뇌세포가 파괴돼서 사리분별 못하시겠지만 대한민국 좌파 지식인의 수준을 아주 제대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2019년 을해년 유서인민 나으리의 유튜브 등판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진짜 존나 힘드네.